저라면 안정빵인 거는 우리가 적금 넣듯이 넣으시고 나머지는 살짝 용돈벌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연하는 느낌으로. 강연하는 느낌으로.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느낌으로. 오늘의 컨셉은 이제 네? 주식 전문가.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느낌으로 질문을 할게요. 요즘에 지금 주식, 비트코인,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그렇죠? 투자들이 조금 뭐 많이들 지금 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왜냐면 은행에 이자가 낮으니까.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네. 투자해도 괜찮을지.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머리한다고 미용실 갔다 왔는데 미용실 언니가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3천만 원을 넣었는데 8천만 원이 됐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내가 이제 뭐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 싫어서 얘기했는데 9월까지는 괜찮아. 9월 달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은 내 집 마련해서 하는 건 언제라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거품이 지금은 빠지고 있을 때입니다. 부동산은 거품이 빠지고 있고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거고, 비트코인하고 주식은요 파동을 치겠죠. 이제 거기서도 무조건 100%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주가 좋기는 하겠지요. 근데 또 그건 조심스러우니까. 저라면 안정빵인 거는 우리가 적금 넣듯이 넣으시고 나머지는 살짝 용돈벌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네. 주식을 투자를 또 안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주에 저는 이제 우리라 뭐 저는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상관이나 편관이나 관이 왔다 갔다 하시거나 비견겁재가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아니면 어디 가면 하잖아. 니수에 올해는 돈 벌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 근데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문서운이 있던지 올해가 조금 이제 눈먼 돈이 들어올 때 있잖아. 복권 되실 수 있잖아. 그런 운이 있는 분들은 조금 하셔도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죠. 저 죄송한데 저 한 가지 얘기해도 돼요. 제가 아래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투자란 얘기에서 내가 나오는 거야.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 5천을 돌려준다 그랬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대주님들 꼭 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 아빠들은 그렇게 모범적이신데 왜 우리 집 아빠들은 그렇게 사고를 치시는지. 세상에요. 그냥 공짜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더 폭망합니다. 10배까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땀으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돈만 본인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타당성 있게 또 재미삼아 그렇게 하시면 뭐 슬픈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